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짜장면 나를 찌우셨네. 안녕하세요, 유니짜장 스봉입니다. 대한민국 중국집은 대략 24,000개, 국민의 하루 짜장면 소비량은 대략 700만 그릇, 저는 두 그릇 곱빼기. 그렇다면 중국집 한 곳당 약 291 그릇의 짜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짜장면은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메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짜장의 신이라는 타이틀로 짜장면 시리즈는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 한 그릇씩 잘 비벼서 영상으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곳보다 맛있는 짜장면은 전국에 수두룩하게 많을 겁니다. 그냥 아, 이런 짜장면도 있구나 라고 노란무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청량리 경동시장 부근에 자리 잡은 홍릉각입니다. 50년 전통의 역사가 있는 노포 중식당입니다. 여기서는 육미 간짜장이라고 하는 재료를 다진 유니짜장을 내는 곳입니다. 제가 접했던 유니짜장보다는 덜 곱게 다졌지만 어느 정도 씹히는 맛이 있어서 이런 스타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대찌개 먹을 때 민찌라고 하는 소고기 분쇄육이 씹히면 상당히 고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니짜장 짜장에서도 그 고소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짜장면을 먹어보면 너무 단맛이 도드라지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단맛을 내렸고 간도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칠맛과 고소함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물리에는 아니지만 여기는 배달을 하고 있지 않아 면에 첨가제 사용을 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무줄 같은 기분 나쁜 탄력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쓱쓱 비벼서 한입 먹어보면 짜장의 진한 풍미에 다진 고기의 강력한 육향까지 느낄 수 있어서 입안 가득 행복함을 씹을 수 있었습니다. 맛을 음미한 후 눈을 떠보니 저는 4월 14일로 타임슬립이 되었으며 새로 이사한 거실에서 신문을 깔며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 졸업을 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미 간짜장 이외에도 튀긴 돼지고기를 야채와 함께 고추기름으로 볶아낸 라조육과 삼선짬뽕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가방끈은 긴데 라조육끈이 짧아서 정확한 맛 표현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풍기는 냄새는 아주 강력했는데 심심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료에서 느껴지는 신선함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짬뽕 또한 그간 제가 접했던 짬뽕과는 다른 좋은 식재료를 사용했지만 너무 자극이 없어서 누룽지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 저의 개인적 취향입니다. 실내는 테이블 4개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거의 웨이팅이 걸리니 가능하면 점심시간 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주류는 2시 이후부터 마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휴무입니다. 홍릉각과 묶어서 갈 수 있는 인근 술집 몇 곳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청량리 고향집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모둠 순대가 3, 4년 전에는 1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7,000원입니다. 가격 올랐어도 가성비 좋고 맛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엉터리 갈비입니다. 양념 소갈비 15,000원, 생갈비 18,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동시장 통닭골목입니다. 14,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아주 푸짐한 치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